외국의 한 사이트에서는 미래에 사라지게 될 신체 부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딱딱한 음식을 먹기 위해 턱이나 어금니가 발달해 사랑니가 존재했는데요. 현대 사회에선 부드러운 음식이 많아지면서 사랑니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로 요즘 아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사랑니가 없이 태어난다네요. 주먹을 쥐고 팔을 몸쪽으로 당기면 생기는 근육인 장장근. 따라했다가 없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옛날에 나무를 오를 때 사용된 근육이지만 요즘은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이미 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털. 원시시대에는 옷을 입지 않아 꼭 필요했는데요. 요즘엔 옷에 의해 몸이 항상 보호되고 있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눈을 보호하는 눈썹과 속눈썹은 제외라네요. 털뿌리에 붙어있는 근육인 털세움근은 추울 때나 소름이 돋았을 때 털을 세우는 근육인데요. 털이 사라지면 함께 있는 근육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깃바퀴는 천적을 피하거나 사냥과 채집을 위해 먼 곳의 소리를 듣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더 이상 채집을 하거나 거대한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데요. 귀를 움직이는 근육인 외이개근은 이미 퇴화됐습니다. 보통 발가락과 발바닥을 사용해 몸의 균형을 잡죠. 하지만 최근에는 균형의 중심이 점차 발바닥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발바닥과 발목으로만 몸을 지탱하게 되면서 발가락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꼬리뼈인데요. 이미 퇴화가 진행되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상상되지 않지만 미래 바뀔 우리의 모습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카디뉴스였습니다.